제리카의 기본적 가정 조건. 자, 첫 번째 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완전 단성체다. 그러니까 힘을 줄 때는 변형이 있지만 힘을 제가 몰래 상태가 돌아간다. 그런 재료 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하겠다. 자, 두 번째. 자, 재질은 균질이고 등방형이다. 자, 균질이란 말은 밀도가 일정한 거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가 있는데 여기 밀도, 여기 밀도, 여기 밀도가 똑같다는 얘기 알았지? 그 다음에 방향이 없다는 것은 뭐야? 등방형이다. 등방형은 뭐지? 등방형은 결이 없는 거 알았지? 오징어는 이리 째면 잘 째지잖아. 이렇게 세로로 째면 잘 안 째지잖아. 그죠? 근데 방향이 없다는 거 알았지? 그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균질이고 등방형 재료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알았지? 자, 세 번째. 힘의 평조건과 몬드의 평조건을 먼저 간다. 힘의 평조건과 자, 무슨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게 100 뉴턴이 작용한다. 그럼 우리가 자유물체도 프리바이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 100이 있으면 여기 당연히 뭐가 있는 거지? 100이 있는 거 알았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1장에서 중간단에 하중이 작용할 때가 놓을 거야. 이런 게 놓을 거야, 여기 500. 여기 1000. 여기 만일에 여기 몰라. 이 힘을 몰라. 이 힘을 찾으래. 500이지. 이렇게 1000이면 이쪽으로 얼마? 500인 거야. 그럼 다시 문제가 일어났어. 여기 200이야. 여기 힘 찾으래. 이렇게 얼마야? 이쪽, 그럼 이쪽으로 1200 돼야 되잖아. 요 힘 찾으래 얼마? 700이야. 당연히 힘의 평균을 만족하는 거 어떻게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알았지?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힘의 평균 문제가 이렇게 800이 나왔어. 그럼 이 문제가 틀린 거야. 이 문제가 틀린 거야. 그런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재력학의 기본적 가정 조건은 뭐라고? 힘의 평균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문제를 낸다고. 알았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가정 조건이야. 모멘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뭐 이게 100이야. 모멘트는 돌리는 힘이거든. 그럼 이게 10이다. 그럼 10mm라잖아. 1000Nm잖아.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안 잡아지려고 하는 게 따랐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우리는 정력학적 평균이라고 해요. 정력학적 뭐라고? 평형 조건이라 한다. 알았지?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하나는 알았지? 이 나중에 이 조건을 물어보는 시험에 안 나와. 알았지?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수업 편하게 하겠으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이 기본적인 조건은 당연히 만족한 상태에서 뭐를 유도하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 왜 이랬건 아까 뭐였어? 탄성이라는 게 소식 편에서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았지? 힘을 줄 때는 변형이 있는데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재료 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한다. 알았지? 외워야 될 것만 정리하자. 자, 외워야 될 것만 정리하자. 탄성이라는 게 뭔지 말하면 된다. 힘을 줄 때는 뭐가 있는데? 변형은 있다 그랬지. 힘이 가해질 때는 변형이 있다 그랬지. 힘을 제거하면. 그렇지.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힘을 제거하면 변형이 없는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이거를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연구 변형이 없다 그랬지. 연구 변형이 없다 알았지? 그럼 선지급 맞출 수 있는 거 알았지? 됐지?